우선 이상한 게 손금도 세 개네요.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지금 개발이 됐어도 이것도 세 개네요. 이것이 음양으로 나뉘어져서 여섯 개, 이것이 손발로 나뉘어져서 12개입니다. 12경락이.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금부터 우리 손가락에 담겨져 있는 경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을 더 쓸지 3시간을 더 쓸지 잘 모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우선 손바닥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손바닥 안에 우주가 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들의 12장부 중에 6가지는 손바닥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손바닥을 보면서 야, 손금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자기 손가락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엄지손가락이 큰 사람, 엄지손가락이 작은 사람, 경락의 허실이 선천적으로 구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제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질병에 있어서는 차고 더운 거, 차고 더운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열 차고 더운 거고 관계 있는 경락이 있는데 우리 새끼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을 지금 보십시오. 볼 수 없으시죠?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새끼 발가락 잘 생긴 사람이 있어요. 새끼 발가락 잘 생길 미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경락학을 우선 재미로 우리 독특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인체에서 제일 우리가 요새 다이어트 문화도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차고 더운 게 모든 병을 다 일으킵니다. 인체 안에서 제일 더운 경락이 흘러가는 곳이 심장 경락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방광 경락이겠습니까? 잘 모르셔도 심장 하면 웬일인지? 웬일인지 열이 많을 거 되죠? 자동차로 말하면 바로 엔진에 해당하겠죠. 엔진과 피스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심장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준비한 게 있는데 엔진과 피스톤이 있습니다. 실린더. 이 실린더는요, 이렇게 생긴 실린더도 있고, 쐐기형도 있습니다. 쐐기형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돔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심장입니다. 인체에서도 제일로 덥겠죠. 부지런히 움직이겠죠. 서양 음악은 주로 심장의 비트리듬에 관계 있고 우리는 주로 호흡 문화에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악은 좀 느리고 서양 음악은 좀 빠르죠. 심장이 평균 하루에 약 한 70번 정도, 72번 정도쯤은 성인으로서 평균이랍니다. 그 심장 경락이 우리들의 새끼손가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나와서 새끼손가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경락과 그러면 가장 반대가 되는 건 몸을 차게 하는 경락이겠어요? 아니면 덥게 하는 경락이겠어요? 그래서 몸을 가장 차게 하는 방광 경락이 바로 새끼 발가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묘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을 차게 하는 경락은 바로 방광 경락인데 이건 새끼 발가락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 양경락은 우리가 이렇게 들고서 뒤로 돌아 했을 때 이렇게 들을 때 뒤로 양은 이렇게 안쪽은 음이라고 하고 뒤쪽은 양이라고 하거든요. 양경락은 이렇게 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게 하는 경락이긴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족태양 경락이라고 하거든요. 말로는 태양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는 대양 경락이라고 했어요. 인체의 4분의 3이 물이고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듯이 족태양 방광경은 눈 안에서부터 척추 양쪽으로 흘러서 새끼발가락에서 흘러내리는데 인체 4분의 3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외부에 있는 감기는 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허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쫙 뿌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해주면 몸이 더 차지겠어요? 아니면 몸이 더워지겠어요? 차집니다.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은 거꾸로 지압을 해줘야 제대로 된 족태양 방광경 지압법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지압법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는 12가지 경락이 있는데 차게 하는 경락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방광 경락이 어디 있다고요? 새끼 발가락으로 흐르고 있고 몸을 덮게 하는 소위 엔진과 같은 그런 심장 경락은 어디로 흐르고 있다고요? 새끼 손가락으로 흐르는 거죠.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소음 경락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상의학의 소음 소양이 아닙니다. 이건 육경락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했다. 이거를 우리가 대양경락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태양경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이 심장에 관계되는 걸 붙이려니까 여기다 붙여놓은 거, 그 노래를 여기다 사랑 노래를 여기다 놓고 이건 바꾸할 적이 할지 바꾸할 적이 그렇죠. 진짜 바꾸할 때 이겁니다. 둘째 손가락이 바로 가을 기운에 대한 양명 조금이거든요. 가을치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바꿔 좀 정신 차려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려왕자가 죽여. 이건 우리 의식주 목숨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려. 나 요거 만나러 가. 내가 제일이야. 수태음 폐경락서부터 수양명 대정경락, 수고름 심포경, 수수양 삼초경, 그리고 수소음 신경, 수태양 소장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손가락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10이 뭐라고요?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 경락. 낙은 더 세밀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로가 있다. 철로가 있을 때 여기에 중간중간에 기차역이 있는 것을 경혈이라고 합니다. 경혈. 그중에 대표적인 경락이 이 앞으로 흐르는 인맥, 뒤로 흐르는 동맥. 그래 막기림자 하면 웃는 모습이 되고 감덕을 독점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인중 같은 거 인당열이 다 경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12경락과 기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